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일본에서는 국민식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카레를 먹는데요. 그래서 오늘 카레 전문점을 한 군데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고카레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카레 전문점을 한 군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고고카레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문할 곳은 고고카레 하가타 버스터미널점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하가타 버스터미널 8층의 아지노타운으로 가셔서요. 직진만 하시다 보면 왼쪽에 고고카레가 입점해 있습니다. 사실 이곳 고고카레는요, 꽤나 재미있는 히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가게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고고카레의 외부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 고고카레의 대표 메뉴들이 이곳에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많은 종류의 그런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곳에 있는 메뉴가 이곳 고고카레의 가장 대표적인 인기 메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은 재미있는 내용이 써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남자는 닥치고 가츠카레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도 남자니까 그러면 저도 가츠카레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표 메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상으로 메뉴 보시는 동안에 이곳 고고카레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것은 검은 룰을 사용하는 카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이 온 것은 바로 일본의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의 카나자와 카레에서 온 것인데요. 이 카나자와 카레의 특징 자체가 단맛이 굉장히 강하고 검은 룰을 사용하는 게 바로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고고카레를 봤을 때 검정색 룰이라서 조금은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또 먹어보니까 그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밥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달짝지근하면서도 그 풍미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가게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그리고 다행히도 모든 메뉴가 한글로 적혀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식권 구매하셔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는 닥치고 카츠카레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저는 오늘 로스카츠카레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점내로 들어와서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쪽 편에 캬베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양배추죠. 양배추를 무한으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주문한 로스 카츠카레가 나왔고요. 음식 모습 잠깐 보여드리고요.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이제 음식 모습 보여드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재미있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가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곳 고급 카레는요, 전국에 약 80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도 약 8개의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카레 체인점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미야모리 히로카즈 씨가 굉장히 개성이 강한 분인데요. 그런 개성들이 이곳 가게의 이름부터 구석구석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곳 가게 이름이 고고카레인데요. 이 고고라는 것은 사실 일본어로 숫자 55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 55가 온 것은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본의 타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마츠이 히데키라는 선수인데요. 이곳의 대표인 미야모리 히로카즈 씨가 이시카와현 출신인데요. 이시카와현 출신 선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바로 마츠이 히데키라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미야모리 히로카즈 씨가 이 마츠이 히데키 선수의 아주 굉장한 팬이라서 그러한 팬심을 이곳 가게의 이름에까지 녹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가게의 로고와 가게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는 저 고릴라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이 마츠이 히데키 선수의 별명은요. 고질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질라가 아니고 고릴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간에 떠도는 설에 의하면 고질라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저작권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릴라로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설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거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이 대표가 고질라 그대로 주는 것보단 조금은 다른 느낌의 변형을 주고 싶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질라가 아닌 고릴라로 그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곳 고고카레는 가게의 개성도 굉장히 강하고 맛 역시도 굉장히 특색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검은 루로 만들어진 고고카레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건강하세요.